드래프트에서 가장 많은 지명을 받기도 했다. 2년에 김희진 선수라고 지금 우리 여자 배구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망주인데 키가 86에 점프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리고 초등학교 때 높이뛰기 선수를 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타고난 점프력을 타고난 그런 선수인데 운동신경이 상당히 있고요. 반쪽짜리 선수? 아, 안 됐으면 좋겠어요. 최소한의 말이에요. 아, 수비 후에 나가서도 제가 할몫 다 해주고 전에서도 제가 할몫 다 해주고 팀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. 평생 그 자체다. 라이트를 맡고 있는 이하균 김희진입니다. 하고 쟤하고 지금 같은 인물이거든요. 저희가 많아요. 조말만도 있고 조인만도 있고 조박사? 조박사. 조각경도 있고 우리가 참 팀에 별명이 참 많아요. 센터는 정대원. 김희진 선수 싫어? 어떻게 해준 건데? 해준 좋죠? 좋아요. 김희진 선수는 학교 때 어땠어? 학교 때요? 되게 부지런해. 네, 부지런하고. 네, 진짜 막 남들보다 5분 일찍 일어나서 먼저 나와서 운동 준비하고 있고. 그리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. 저희가 또 춤을 잘 추는 애가 있어요. 그걸 불려봐서 3학년의 정다운이라고 언더걸스 아니야? 언더걸스예요. 언더걸스. 자기가 뭐 소희 닮았다느니 뭐 그런 말 하지. 손담비 손담비 막 머리 길다 손담비 손담비 한다는 거 하고 막 그런 막말을 하고 다니고요. 콩깍지. 와 제대로 씌웠나? 제대로 씌인 거죠. 연습을 안 하면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해서 가슴에 태극마크 달면 되고